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 선택의 갈림길이 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은 28살에서 한 33살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재수나 삼수 학교를 늦게 갔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때인 것 같아요. 뭐 이때를 뭐 지난 사람들은 이제 그때가 어땠는지 추억을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요 영상은 요 나이가 되기 전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이 나이가 되기 전이신 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와닿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이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와닿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게 그 나이가 돼서야지 와닿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결정을 한다 그래서 뭐또잘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그래, 그럼 나는 결심했어. 전업 작가가 돼가지고 죽을 둥살둥막 열심히 해야지라고 한다고 꼭잘 되는 이 시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시기 전에 제가 예전에 올려놨었던 30대가 중요한 이유, 작가에게 30대가 중요한 이유도 한번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가를 할때 작가 플러스 부업이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 작품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계속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왜 힘드냐면은, 이게 정말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체력적으로 이게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20대 중반이나 이때까지, 그림, 뭐, 일하고 와서 이제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도 하고, 이런 게 체력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체력이 막 넘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일을 하고서 집에 와서 또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체력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이거를 배분해가지고 힘을 하는 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힘듭니다. 이게 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일단은 나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이 틀을 부담스러워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나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썼을 때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길게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약간 그 매장의 뭐 매니저라든가 뭔가 그런 직함들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전임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력이 필요한 이유가 20대 후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알바를 뽑을 때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알바를 뽑기는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야간 편의점을 하거나 야간 PC방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사업주의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쓰기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저도 옛날에 뭔가 사업을 했었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쓰면은 저도 불편하고 그분도 불편해요. 저는 지시를 내리는 입장인데 그분은 괜히 자존심이 상해요. 아, 무슨 일하는데 자존심이 있어 그러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약간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하는 거에 이건 제가 봤을 때 나이 상관이 없어요. 옛날 뭐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어리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아.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게 축소가 돼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를 들어갔는데 여긴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있지? 예를 들어서 뭐 ABC 마트 같은 데가 있다라고 해보죠. 보면은 뭔가 되게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은 약간 매장 분위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만 뽑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그래도 서비스업 알바할 게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잘안 보이는 곳에 있게 됩니다. 뭐 배달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택배 알바를 한다라든지 갑자기 막노동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랑 연결이 되어서 뭐가 되냐면은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매니저급이 되거나 약간 직급이 있는 거를 20대 중반이나 이때쯤이나 뭐 중반에서 후반에 넘어갈 때 해야지 그 다음에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계약직 직원이나 뭐 직원으로 채용이 되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의 비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덜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막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됐는데 뭔가 어디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을 잘 시키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에 뭐 직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닭갈비집에 들어갔다. 내가 지금 30살이 넘었어요. 30살이 넘었는데 이미 거기에서 약간 매니저급 되는 사람이 20대 중후반에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시를 내리기도 조금 어려워서 일단 뽑지도 잘 않겠지만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약간 여기서도 관리직을 하거나 약간 직원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알바로 아예 안 뽑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단순 알바가 아니라 약간은 좀 직급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약간 돈도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고 와서 작업을 하고 하는 게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동시에 신체적 스트레스도 같이 늘어나요. 시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게다가 약간은 돈도 조금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주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면은 잘은 뭐 모르겠지만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서른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해요.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을. 요즘은 특히 단순 노동을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스마트 오더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옛날보다 기계화가 많이 되면서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반복에 대한 일의 소요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어디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를 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졸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스펙이 뛰어난데도 그 취업이 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진짜 뭐 최소한의 그냥 돈만 번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요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 이상이야. 두세 가지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거는 사실은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두 개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작가라는 직업은 이도 저도 아닌 능력으로는 사실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거의 상위의 0.1%들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미대를 졸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작가로 살아남고, 뭐 작가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작가로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프로 작가라고 하면은 내가 작품으로 삶을 영위를 하는 사람이 저는 프로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상은 제가 길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거잖아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느냐, 밥 벌어먹지 않고 사느냐. 내가 다른 일로 돈을 벌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물론 그렇게도 프로가 되고 작가의 길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프로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지금 전시를 하고 활동을 하는 작가들 중에서도 정말 요만큼의 소수들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일단 미대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동네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출나고 특출나고 특출난 사람들이 살아남는 세계인데, 거기다가 집에 돈도 많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작업에만 올인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작업만 하고, 나는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에 잠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작업이 잘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물론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하면 되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전문적인,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딘가에서 일을 하려면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능력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쪽의 전문적인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위치라고 해야 될지, 집안에서의 위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서른 살이 넘었는데 용돈을 주는 데가 있나요? 주면은 뭐 좋은 거고, 나이가 이 정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됐었을 때 집에서도 어느 정도는 독립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사실 요즘에는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거나 뭐 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알바와 작업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변에서 사실은 굉장히 한심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좀 고립이 되기도 하고, 명절 같은 데도 어디 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런 게 나쁜 거 아니냐? 어? 그런 친척들이 나쁜 사람인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꼭 나이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똑같습니다. 내가 서른인데 예를 들어서 한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봐요. 만나서는 뭐 그런 얘기는 안할 테니까 내가 롤을 하면서 만났다고 해봅시다. 뭐, 너몇 살이야 했는데, 나 지금 32이야 했는데, 32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세요?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왜안 했어요? 그 나이 먹도록? 야, 요즘 그 나이 먹도록 안 하는 사람 많아. 뭐 차는 있어요? 돈은 있어요? 예. 거의 게임하다가 고등학생 만나보시면 100% 이런 거 물어봅니다. 거의 99%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상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예, 좀 19금 얘기도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나이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기가, 딱히 아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 그러니까 친척들도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상처가 되죠. 근데 그게 내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내 자식이 그러고만 있으면은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앞서 얘기를 했었던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내가 뭔가 사회적인 위치가 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압박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누군 뭐 그냥 전업작가 해가지고 작가로 성공하고 싶지 않냐? 막 이러면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전업작가로 성공하는 게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 분들이 저는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이어왔었던 그러한 삶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업 작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작가를 그만두든지, 이 내가 알바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 정도 강도의 알바를 하고 있는 거를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내가 뭔가에 작은 알바라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이상 젊었을 때 했던 그 알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게 되면 서른이 넘어섰을 때는
대부분 돈을 주고 사람을 쓸때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으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금을 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 집에서 뭔가를 마련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문제긴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다들 하겠죠. 근데 이게 저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가 되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작업으로 뭔가를 하겠다, 뭔가를 이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뭐 나는 아직까지, 그래, 뭐, 그게 크게 욕심 없고 20대 30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길게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길게 보면은 이게 요만큼 길게 보면은 이게 한 3배 정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지 하더라도 이거에 한 5배 정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28에 33살 사이에 뭔가를 이루기는 힘든데 한 20대 중반 정도 때부터 뭔가를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하는 완전히 쏟아붓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가 안 되면 30살, 30대 중반부터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거를 좀맘 편하게 먹고 이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그게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약간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나이대쯤이 됐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쳐지는 그 상황을 못 이기고 대부분이 이때 그래서 작업을 그만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작업을 그만둬요. 실제적으로 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체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작업을 그만두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30대 중후반이 지나서 다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물론 그렇게도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30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20대 후반에서 30대의 기간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험도 있고 막 도전을 해봐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막 그런데 사실 다른 일을 내가 30대 후반에 같이 다시 작업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다른 일들을 한 10년 정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붓을 잡건 뭔가를 하게 되면은 사실 거의 99%는 사실 힘듭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는 거랑 이때 좀 젊었을 때 하는 거랑 이게 그냥 그런 뭔가 나이 든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네. 이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뭐 평생 할수 있는 거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영상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 예체능계나 뭐 가수나 연예인들을 봤을 때도 30대가 그냥 공백으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와가지고 잘 되는 경우 사실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명해지진 않더라도 이때 뭔가를 열심히 했었던 걸 바탕으로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은 있지만 이때 여기를 완전히 떠나 있었다가 다시 왔는데 잘 되는 건 정말 희박한 일이에요. 다른 일보다도 특히 예체능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오지 못하고 이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작업을 그만둬요. 근데 작업에 대한 열망은 있잖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나는 계속 작가예요. 나는 계속 작가예요. 근데 내가 다시 그냥 30대 후반에 미술계로 왔을 때 아무도 나를 작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격지심이나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왜? 내 친구는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나도 쟤 고등학교 때 내가 저보다 더 그림 잘 그렸어. 하면서 하게 되는데 게다가 막좀 비하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기회가 막 균등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돼서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극복을 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더 힘들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랑 나중에 와서 다시 하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감각이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젊었을 때
그 감각을 키워놓고 나중에 가는 거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얘기가 30대 때 작업에 대한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40대, 50대, 60대 때 작업을 할수 있는 거다. 네, 이거 다시 또 복잡하게 얘기하면 너무 긴 얘기니까 제가 링크 밑에다 달아놓을게요. 30대가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돼? 한 1억 정도, 한몇억 정도 있으면 삼성전자 우 주식을 사면은 좋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이거를 염두를 해두고 준비를 하는 것과 염두를 하지 않고 그냥 맞닥뜨리는 것과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